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아, 저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요. 오늘 좀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팡무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이쪽 강원도 지역이 급격히 온도가 이제 올라와서 이 팡무늬는 23도 이하의 온도에서 그리고 15도 이하의 온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인데 지금 현재 물 수온을 제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이스팩으로 뭐 관리하고 아이스박스에도 심지어 이제 어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낮아진 게 20도 정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먹이 반응이 먹이를 먹긴 먹는데 조금 덜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35도 이상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제 곁에서 죽을 것만 같아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팡무늬를 오늘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자, 우선 팡무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팡무늬 현재 여기서 숨을 쉬고 있죠. 아, 온도 보면 온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팡무늬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통에 옮기겠습니다. 자, 가자. 아, 가기 싫어하나? 아, 팡무늬를 옮겼습니다. 가자. 팡무늬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좀 컸어요, 그죠? 크기가 좀 컸어요. 아주 얘가 잘 먹고 그래도 되게 잘 자라줬거든요. 가자, 가자, 팡무늬. 가자. 개비 갔다 올게. 자, 팡무늬를 방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팡무늬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팡무늬가 갈 색깔을 띄우잖아요. 자, 이 문어의 갈 색깔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그리고 흰색이 공포에 질려, 겁에 질려 있다는 게 흰색이에요. 팡무늬는 지금 굉장히 갈색으로 몸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very angry. 자, 팡무늬를 여기에 놔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가. 안녕 안녕 안녕. 아, 얼른 도망가 도망가. 그래 그래. 아, 잘가 팡무나. 저기 있다. 저기 가고 있어. 헤엄쳐서 가다가 지금 돌을 하나 잡고. 자, 물살에도 문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빨판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의 몇십 배 뭐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주작하면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팡이에요. 자, 오늘 야생 문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에 뭐가 들어갔네. 야생 문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생 문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야생 문어. 어? 문어다 문어. 팡문어 안녕. 팡문어 잘 살아. 아, 모래 들어갔어 이씨.